저는 이 자리에서 그 어떤 분의 연설을 대신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긴장해서 실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선건국 이래로 600년 동안 우리는 권력에 맞서서 권력을 한 번도 잡아보지 못했다. 비록 그것이 정의랄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랄지라도,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또는 진리를 해서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전부 죽임을 당해, 그 자손들까지 멸문지화를 당해 패가망신했다. 600년 동안 한국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권력에 줄을 서서 손바닥을 비비고 머리를 조아렸다. 그저 밥이나 먹고 살고 싶으면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저질러지고 어떤 불의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어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 척하고 고개 숙이고 외면했어요. 눈 감고 귀를 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제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었던 제 가훈은, 야 이놈아, 모난돈에 정맞는다, 계란으로 발치기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 보며 살아라. 80년대 시위하다 감옥 간 우리의, 정의롭고 열기 넘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간곡히 달렸던 그들의 가훈 역시, 야 이놈아 계란으로 보이치기다 그만 둬라,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함을 결정하는 어떤 우리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합니다. 권력에 맞서다 당당하게 권력을 결정하는 역사, 이렇게 나아가니 이제 비로소 우리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우리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린 진한 촛불로 당당하게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불에 맞서 당당하게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합니다.